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춥고 구윤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KU 프라이드 클럽 행사의 건강 포럼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협력구의 대협력처 부처장 이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KU 프라이드 클럽 마지막 2학기 수요 건강 프로그램 마지막 강연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의료원의 박시영 교수님을 모시고 장수시대에 더 관심이 높아진 뼈 건강, 특히 골다공증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박시영 교수님은 고려대 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형외과 대표 명의이십니다. 먼저 KU 프라이드 클럽을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대협력처 송혁기 대협력처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협력처장 송혁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기영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KU 프라이드 클럽은 고대인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 그래서 정말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부해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과 또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 특별히 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고마운 그런 마음을 모으는 그런 운동입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에서 수요 건강 포럼을 2018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현대인의 건강 질병과 관련해서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명의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질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박시영 교수님은 주로 뼈와 관련된 뼈 건강의 특히 권위자이시고요. 골다공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칼럼 같은 것도 활발하게 쓰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한두 달 전쯤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 경추부터 이 척추까지를 크게 손상을 당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고대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바로 수술을 집도해 주신 분이 박시영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재활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섭외한 건 아니고요. 이 섭외는 1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는데 마침 저희 장인어른을 수술해 주신 분이 이번 이 연사로 잡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장인어른을 완전히 거의 반신불수가 되실 뻔하셨는데 지금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오셨으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시는데 특별히 건강한 뼈를 유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박시영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고려대학교 정형외과의 박시영입니다.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병원에서는 저희가 유비무환이라 그래서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그러니까 외래가 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제가 오늘 병원에서 오다가 한 분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저희 처장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는 PR의 시대이고 자기의 소개가 잘 되어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일 테니까 잠깐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형외과가 무슨 과인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라는 것은 영어에서 이 정형외과는 올소패딕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이 올소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하다, 똑바르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똑바르다 이렇게 그럼 한가는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하나만 안다 이렇게 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느냐 예전에 한 4000년 전부터 우리 몸에는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의학의 태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서부터 이런 허리가 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당시는 엑스레이도 없고 뭐 당연히 MRI는 당연히 없고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애가 이제 휘어서 온 거예요. 대개 이렇게 휘어지는 사람들은 어린애들이 많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를 누워서 저렇게 엉덩이를 눌렀습니다. 휘어진 곳을 들어가라고 열심히 눌렀어요.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밟았어요.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가요. 안 되니까 거꾸로 매달아서 당겼습니다. 그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허리가 휜 게 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아래를 묶어서 머리도 당기고 다리도 당겼어요. 이전에 그 몽고에서 왜 사람을 죽일 때 위아래로 당겨가지고 팔다리를 찢었다는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당겼습니다. 이렇게 당겼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게 40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허리 휘었다 그러면 마사지 받으면 펴진다. 당기면 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4000년 전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거를 저희 정형외과 의사는 아까 제가 휘어 있는 건 잘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수술적인 치료로 똑바로 피는 저런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외과가 정의를 보면 사지와 척추 그리고 부속기의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물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보존하고 회복, 발전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 사지와 척추, 부속기를 제어한 뭐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고 우리 몸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 머리 안에 있는 뇌, 얼굴에 있는 이런 눈, 코, 입, 그리고 내부 장기들, 그걸 제어하고는 다 정형외과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이렇게 많은 광범위한 곳을 우리가 커버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 랭킹을 따집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모든 과가 거의 유사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셀러리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컴퍼러티브한지를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1등에 올스페딕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광범위한 질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과대학생들도 어떤 과를 제일 하고 싶은가? 정형외과가 제가 할 때는 전체 1등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2등에서 3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걸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는 의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웠다. 그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지만 재밌게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마쳤고 거기서 임상 강사를 제가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독일에 있는 유니버시티 베를린에서 클리니컬 펠로 리서치 펠로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러시 유니버시티에서 클리니컬 펠로우를 제가 2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2005년도에 제가 부임을 했고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한 15년 있었죠. 그래서 한 5년 전에 제가 테뉴어를 받았고 올해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그 재계약을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펠로우하고 밑에 있는 임상 강사들한테 나는 이제 재계약을 세 번째 했기 때문에 테뉴어도 받았고 더 이상 나는 아쉬울 게 없다. 너희가 어떻게 잘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마. 이렇게 이제 요번에 얘기했는데, 하지만, 제가 젊은 연구자상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모가 어떨지는 뭐 판단에 맡기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학회는, 정형외과 학회하고, 제가 척추외과 학회, 대한척추외과 학회에서 총무를 일하고 있고요. 되게 이제 골다공증 학회나 골대사 학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골절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진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커버리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제가 미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오늘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이제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라이브 서저리를 했습니다. 학회에서.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내가 수술을 이렇게 하면 뭐 하라니까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라이브 서저리라는 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수백 명을 놔두고 제가 수술실에서 라이브로 하는 건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이게 망하면 이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는 거여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걸 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아주 운이 좋아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골다공증 강의이긴 하나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참 시간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 중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척추 수술 중에 내시경 수술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우리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은 다 항상 MIS라고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MIS라고 하는 것이 M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I라는 것은 invasiveness,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그 다음에 S는 스파인 서저리, 그래서 S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M이 예전에는 맥시멀 인베이시브였어요. 무슨 얘기냐? 허리를 이만큼 열면, 제가 이제 수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이 정도 열고 시작을 하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넌 정형외과 의사인데 말이야, 수술을 하려면 크게 열어야지 사람이. 10cm를 열어라. 그래서 확 엽니다. 그리고 수술은 이만큼 해요. 자, 그런 수술이 이제 제가 배웠던 수술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시면, 특히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런 수술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허리의 단면인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스크가 보시면 이 앞쪽에 이게 이제 디스크고요. 이게 이제 사람의 디스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에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통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파이버, 이 섬유질이 찢어지게 됩니다. 노화 현상으로. 자연적으로 노화 현상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액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수액은 앞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요, 옆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나가는, 옆으로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중요한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뒤로 튀어나가는 문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뒤쪽에는 이 신경을, 이 하얀 부분이 신경이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환자가 걷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외래로, 제가 오늘도 120명 외래를 보고 왔는데 저한테 환자가 선생님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오면 저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아, 네, 아프시죠. 저도 아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허리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통증은 제가 컨트롤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환자가 저한테 와서 허리는 조금 아픈 것 같은데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걷지 못하게.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습니다. 환자가 떼굴떼굴 굴러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약을 드리면 좋아지십니다. 제가 일주일 안에 제가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디스크를 제거해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동영상 눌러주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보통 수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디스크가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게 요 안으로 흘러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게 저게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네. 지금 나오죠? 네. 시원하게 나오는 거 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수술 끝나고 나면 여기 보면 신경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신경 사이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거여서 예전에는 저걸 하기 위해서 거의 한 10cm 이상 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이제 스킨 인시전 두 개 딱 넣고 수술을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은 맥시멀 인베이시브 서저리였으면 저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다. 그래서 소문자로 MISS라고 저를 그걸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수술을 한다. 이렇게 저의 PR을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은 오늘의 주제인 골다공증 잠깐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부러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부러진다는 것은 뼈가 이렇게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꺾여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지금 이 뼈는 허벅지 뼈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처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99.9%의 사람들이 아프다를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부러졌는데. 자, 여기서 한 번이라도 뼈가 부러져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 빈도가 엄청났죠. 지금 여기 한 300분이 계시는데 딱 두 분 손을 드셨어요. 네, 퍼센티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골절이라는 것은 10층 높이에서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져서 부러지는 것을 우리가 심각한 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부러져야죠. 그거를 견디지 못하죠. 사람 몸이라는 게 뭐 슈퍼맨도 아니고 저 100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부러졌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보통 고민하는 골절은 그런 골절을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골절을 고민하냐면 자기 키 높이보다 낮은 곳에서 넘어졌을 때 부러지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빙판이나 이런 곳에서 슬쩍 미끄러졌는데 자기는 잘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슬쩍, 특히 이제 많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밤에 자다가 침대를 내려오는데 본인 생각에 땅바닥에서 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침대에서 땅을 밟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침대에 턱이 있는 거죠. 한 20cm 정도. 그 턱을 생각하지 못해서 거기서 넘어져서 부러져 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주일에 5명이 그렇게 옵니다. 안암병원 응급실에.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원래 부러질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부러지면 안 되는 게 부러지는 게 문제예요. 그게 보통 자기 키 높이 이하가 부러지면 그런 골절이 병적인 골절이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척추가 분쇄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한 10m에서 뛰어내리면 저렇게 부러집니다. 허리가 이렇게 대나무 꺾이듯이 콱 꺾이는 이런 것은 환자가 되게 이제 걷지도 못하고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응급실에 이제 119 타고 실려와서 마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잠깐 보시면 여기는 살짝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저것도 골절입니다. 뼈의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부러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압박골절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부러지긴요. 환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박골절로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통증을 잘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손을 아까 세 분 드셨는데 이 안에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골절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소한 한 명은 제가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확실합니다. 그 얘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개 이제 한번 부러지면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인풀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프니까 자기가 또 부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죠. 진짜 그럴까요? 아까 부러졌다고 손 드신 분 또 부러지라 그러면 부러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잘 잊어버려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세상에서 유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 이유가 2010년도에 인구 센서스를 저희 나라에서 했는데 통계청 결과입니다만 65세 인구가 11%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니까 15.7%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2019년에 16%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5년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그 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 우리 5천만 인구를 다 나이를 더해가지고 5천만으로 딱 나누면 평균 연령이 40세가 되는 첫 해입니다. 그 전 때는 다 30대였어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령이 20대였어요. 근데 지금 2015년부터 드디어 40대가 평균 연령이 됐어요. 자, 여기서 40대보다 안 되시는 분이 몇 분이 안 되시는지 한 100여 분 계시는데 어쨌든 이 200분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40대 이상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곳이 우리나라인 겁니다. 자, 작년에 란셋이라는 굉장히 좋은 논문에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외국에 있는 통계학자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느 나라가 제일 오래 살까?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제일 오래 살까요? 네. 그 논문을 읽어보면 우리 인류가 발생한 호모사피언스 이후에 어떤 지역에서 한 지역에 어떤 굉장히 공통적인 동일한 그런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 첫 번째 인간이 나타난다. 그게 누구냐?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네. 첫 번째가 한국의 여자분들이 90세를 넘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90세에 근접해요. 80세 정도 됩니다. 요 밑에 따라오는 것이 뭐 스페인, 일본, 뭐 프랑스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죠. 90세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살 거냐? 100세 이상 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왜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몸속에 있는 뼈는 굉장히 가만히 아주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뼈는 자꾸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뼈 안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뼈를 없애는 세포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어릴 때부터 점점 키가 크고 뼈가 딱딱해지다가 뼈를 가장 많이 만드는 픽본매스라고 해서 뼈의 골량이 가장 높아지는 연령 이게 30입니다. 그래서 30살까지 딱 뼈가 딱딱해져요. 그러다 그때부터 저희가 조금씩 뼈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약해지는 빈도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쭉 약해지다가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여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남자의 커브입니다. 자, 여자의 커브 잠깐 보시면 여자는 남자보다 뼈가 약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뼈가 약한데 픽본 매스도 그거보다 좀 적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50세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직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 폐경기가 딱 오죠. 자, 폐경기가 오게 되면 이 폐경이 에스트로겐이 뼈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는 방해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을 흡수하는 세포는 자 이제 살판이 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엄청 뼈를 없앱니다. 자 그러니까 뼈가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50세, 우리나라 보통 평균 폐경 연령이 48세, 49세거든요. 그래서 48세, 49세가 지나면 갑작스럽게 뼈가 확 떨어지는데 그때는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뼈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 폐경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니 이렇게 딱딱했던 뼈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는 뼈로 변하게 되고 이걸 만드는 것이 이런 조골세포나 파골세포 그다음에 이 뼈 안에 있는 이 뼈 세포들이 그런 걸 만듭니다. 뼈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서로 간에 하고 있어요. 자, 동영상 잠깐 보시면 이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는 이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는 굉장히 뼈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이 조골 세포가 영향을 미쳐서 이 파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없애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럼 이 활성화시키는 이 세포가 뼈에 다시 이렇게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이 뼈 안에서 얘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뼈를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뼈를 만드는 녀석은 만드는데 뼈를 흡수하는 녀석하고 서로 크로스토킹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뼈를 만드는 녀석은 뼈를 만드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뼈를 흡수하는 녀석은 보름이면 뼈를 없애요. 그러면 아무리 뼈를 많이 만들려고 해도 흡수하는 녀석이 강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 분들도 뼈가 부러지면 골절이 유합이 되죠. 뼈가 붙는단 말이에요. 붙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뼈를 만드는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흡수하는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의로 돌아오게 되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가 부러지는 질환이에요. 쉽게. 그래서 자기 키보다 낮은 곳에서 뼈가 부러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꼿꼿하게 지내셨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약간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일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구부러진 게 왜 구부러지느냐? 이 허리가 이렇게 골절이 돼서 부러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굽습니다, 뼈가. 그래서 원래 직사각형 모양의 뼈가 삼각형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키가 점점 이렇게 줍니다.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대학교 때 자기 친구들 중에 키가 제일 컸대요. 그런데 지금은 키가 135cm, 30cm가 줄었어요. 허리뼈가 한 15개 정도 부러졌어요. 집 밖으로 잘 못 나와요. 자기의 그 바디 이미지의 왜곡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가 오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질환이 아까 제가 50세 이후의 여성들한테 많이 오게 되고 여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남자는 70세 이후에 온다. 근데 70세 이후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고령으로 올 테니까 그 타입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지 보면 전체 인구의 한 25%가 골다공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자는 7.5%밖에 되지 않아요. 여자가 대개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럼 정말 치료를 받고 있느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자, 그 중에 나이를 따라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70세 이후에를 생각해보면 70세 이후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대부분 10명 중에 7이 골다공증 환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전체의 한 20% 정도, 5명에 1명 정도. 하지만 뼈가 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골감소증의 빈도는 뭐 남자 여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거의 동일한데 그 골절이 생길 정도로 더 약해지는 거, 이것의 빈도는 여자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두 번 있죠. 50세에 한 번 위기가 있고요. 70세에 위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자분들은 특히 남자들분들보다 30세까지 살아오면서 다이어트나 이런 굉장히 자기 바디 이미지 때문에 영양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30세까지 뼈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자, 그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골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나라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널리시스 했고 이거 가지고 팩트시트라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보시면 50세부터 90세까지 잠깐 보실 텐데 가장 많이 골절이 골다공증하고 연관되는 골절은 요 상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깨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손목은 우리 손목 골절, 그리고 척추는 뭐 허리 뭐 그런 것이고 고관절 이렇게 이제 엉덩이뼈 이렇게 네 가지가 아주 빅4예요. 가장 많이 부러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50대에 가장 많이 부러지는 게 요 초록색의 손목 골절이 많이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50세 정도에는 손목이 많이 부러집니다. 손목 골절이 진짜 저것 때문에 부러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오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들 참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날은 정형외과는 난리가 나는 날입니다. 2000년도가 20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요. 그날 응급실에 손목 골절 부러진 사람만 200명이 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미사 예배 보러 가시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정도로 이 골절이 많이 생기는 그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러지는 것들 보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척추 골절이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척추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절이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0세가 넘어가면 요 오렌지색 요게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아마 텔레비전에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사람이 빨리 죽는다 이렇게 이제 뭐 1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25%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척추 골절이 전체적인 빈도는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나이가 들면서 50세부터는 손목 골절이 많다가 그냥 뭐 쭉 줄다가 척추 골절은 점점 많아지고 고관절 골절은 대개 한 70세부터 확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나라가 25% 정도의 환자가 있고 여자분들은 70세가 넘어가면 그중에 70%가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은 우리가 골밀도 검사를 나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자, 골밀도 검사에서 이건 이제 의학적인 얘기인데 요 스코어를 가지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T스코어라고 뭐 일반인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T스코어라고 요 T스코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신대 데비에이션 2배 반 정도가 넘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골감소증이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1.0보다 좋은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밀도는 척추하고 골반을 저희가 측정하는 것인데 환자들이 허리를 수술하거나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고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진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거를 많이 쓰게 되냐면 자, 허리를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찍느냐. 70세 이상이나 되게 50세 이상이어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장이 예전보다 4cm 이상 줄은 것 같다. 제가 원래 165인데 요즘에 재봤더니 160이에요. 왜 키가 이렇게 줄었지? 이런 경우에 찍게 됩니다. 자, 찍으면 이런 엑스레이를 보이게 되고요. 이런 전장의 허리의 척추의 엑스레이를 보게 되고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골절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당신 예전에 골절이 한번 있었네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제까지 한번 넘어진 적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밀도 검사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병원에 많이 가시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좋은데 대학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일반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럼 100% 진단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런 나이하고도 관련되지만 나이와 말고도 다른 약제들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제가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고요. 한약 같은 데에 많이 섞여져 있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뼈가 굉장히 약해지고 또 커피의 카페인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환자들은
이렇게 골절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원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이렇게 많은 빈도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왜 그러느냐? 표시가 안 나서 그래요. 아프거나 고혈압이, 혈압이 높거나 당뇨처럼 당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병원에 열심히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시가 안 나요. 부러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지기 전까지는 진짜 뼈가 약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죽는지를 보게 되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 1년 안에 사망률이 다른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포션을 보입니다. 또 하나가 부러지면 두 개가 부러지고 세 개가 부러지고 네 개가 부러지는데 그런 걸 보시면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한 스물 몇 개가 있으니까 하나 부러지고 그 다음 거 부러지는 게 보통 다섯 배, 그거보다 또 하나가 더 부러질 가능성은 100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부러졌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안 부러질 거냐? 그렇지 않죠. 이제 앞으로 다섯 배 정도 더 높아지는 거고 두 개 부러졌다. 자 그럼 세 배 거기에 100배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도미노처럼 올라가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허리가 굽어 있는 그런 모양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골밀도 검사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을 하라고 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에 환경이 좋은데 많이 가서 진단을 해보셔야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에 보시면 전체 인구 중에 250만이 골밀다공증 환자라고 저희가 보통 추정하게 되는데 그중에 2008년도에 한 55% 반 정도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합니다. 지금 2010년도에도 보면 그 빈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의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40%에서 50, 나머지 반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 진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병원에 와서 진단하고 치료받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치료하지 않으면 골절이 훨씬 더 빨리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남자 여자 다 비슷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서 약을 쓰라고 이제 보통 병원에서 추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을 60%가 진단을 하니까 60%가 100%가 먹어야 되는데 약도 그 중에 40%밖에 쓰지 않아요. 그러면 반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골다공증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국민 계몽이 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15%에서 20%만 치료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보통 우리가 약제를 쓸 때 1년 이상 써보자 이렇게 하는데 1년 이상 환자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20%도 되지 않아요. 20%도. 이 엄청나게 낮은 빈도의 환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번 딱 골절이 되거나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면 환자들한테 설명하죠. 당신 약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환자들이 처음에는 드시다가 잊어버리거나 약제를 쓰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따라오는 경우가 1년에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환자의 반이 치료받는데 진단받는데 그중에 반이 치료하고요. 그중에 20%가 1년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치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명에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대상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거냐? 충분한 에너지를 식이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를 영양분을 섭취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칼슘하고 비타민D입니다. 칼슘하고 비타민D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산음료나 이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이런 골밀도를 좀 낮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인을 하루에 3잔 이상 드시지 말자. 자, 그런데 카페인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에 많이 섞여져 있지 에스프레소에는 카페인이 별로 없는 걸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믹스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이제 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뭐 담배가 나쁘다는 거는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칼슘은
우리나라의 음식에서 칼슘이 함량이 제일 많은 것은 뭘까요? 시금치요. 네, 또 있습니다. 멸치. 제가 아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칼슘은 보통 우리가 50세 이상의 남자나 여자한테 하루에 800에서 1000mg을 권고합니다. 영양 상태에서. 그리고 비타민 D는 하루에 8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권고해요. 자, 이 정도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금치 있죠. 시금치가 컵으로 3분의 1컵 정도 되는 게 30mg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칼슘을 하루에 몇 mg 드셔야 된다고 그랬죠? 전에 거 보시면 800을 드셔야 돼요. 자, 시금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컵을 드셔야 됩니까? 30컵을 드셔야 돼요. 네. 매일같이 30컵을. 자, 두 번째 멸치라고 그러셨어요. 멸치는 두 스푼, 스푼 두 개에 90mg이 들어가는데 멸치가 칼슘이 많죠? 자, 그럼 데일리 리콰이어먼트, 우리 보통 하루에 필요한 양을 복용하라 그러면 800mg을 써야 되니까 지금 멸치가 90mg이니까 한 어린 자바 그냥 곱하기 10 하면 티스푼 두 개를 10컵을? 그러면 한 종지를 매일같이 공깃밥 하나를 드셔야 돼요. 칼슘, 저 멸치를 매일같이요. 그렇게 드시면 아마 골다공증보다 혈압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나트륨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우유 두 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 두 잔을 드시면 우유 두 잔 안에는 보통 600에서 700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잔 데일리로 드시는 부분은 우유가 가장 좋아요. 자, 이거를 뱅어포로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매일같이 뱅어포를 이만큼 드셔야 돼요. 계란으로 이렇게 드시면 자, 하루에 10개씩 계란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칼슘이 많다고 멸치를 드신다는 거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데일리 리콰이어먼트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칼슘은 멸치를 드시지 말라의 얘기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유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요. 병원에서 주는 칼슘 제제 이런 것들은 그냥 투 타블렛이면 충분히 800mg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이걸 가지고 선택하시게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개 칼슘을 약으로 드시면 속이 많이 쓰려하세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칼슘 제제가 이 타블렛 안에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저 칼슘이라는 게 석회잖아요. 우리 몸에 흡수를 하려면 저걸 위산이 석회를 깨야 돼요. 그렇게 깨기 위해서 반 정도의 이 탄산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그 탄산나트륨이 속을 이 탄산이 이 위장관의 질환, 그 소화를 좀 저해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하루에 우유 두 잔씩 드시고 식사에서 멸치 조금 드시고 시금치 많이 드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더 하시면 하루에 800ml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타민 D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측정해 보면 비타민 D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타민 D 수치는 원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비타민 D의 합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햇빛이 굉장히 많은 곳이 그렇게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저한테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서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 좀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 저 뭐 하루에 만 보씩 걷는데 외부에 나가는데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자, 그분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 타는 거 싫으시니까 모자 쓰시죠. 이 모자에는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어요.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옷은 요즘에 기능성 외투여서 다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외선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자외선이 들어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그 비타민 D가 간으로 가고 콩팥으로 가서 활성화돼요. 이 활성화된 것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에 액티베이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피부 흡수가 안 되니 비타민 D가 낮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치가 너무너무 낮아서 비타민 D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우리가 호르몬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영어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6.25 때 많이 보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그걸 가지고 강조를 하셨는지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비타민 D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슨 병이 생기느냐? D니까 등이 굽는다. 그래서 이게 구루병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했던 게 이게 그 6.25 때 많이 있었던 그 구루병이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구루병이 있는 비슷한 유사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비타민 D 섭취가 안 돼서. 우리나라 음식에는 비타민 D가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D 섭취를 하려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유라든지 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나 햇볕을 봐야 되는데 햇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기 몸에 전체 서페이스의 4분의 1을 바깥에 내놓고요. 햇볕을 봤을 때 약간 붉긋붉긋 변할 정도의 시간 동안에 태워야 돼요. 얼만큼? 일주일에 두 번.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기로는 얼굴 타는 거 싫으시니까 얼굴은 빼고 팔, 다리를 나시티하고 반바지를 입으면 그게 이제 바디 서페이스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햇볕을 보시고 30분 정도 있자. 이런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자.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기 어디 누드 비치에서나 가능한 일인 거지. 보통 정상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비타민 D나 칼슘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신문 기사 조금 잘라서 와봤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한 가을. 가을에 왜 비타민 D가 부족하겠습니까? 햇볕이 없나요? 가을에? 옷을 입으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타민 D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망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복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고합니다. 자, 운동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근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 잠깐 드리면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오른손잡이 투수가 있고 왼손잡이 투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른손잡이 투수는 오른손으로만 던졌을 거고 왼손잡이 투수는 왼손으로만 던졌을 거예요. 자, 30년이 지난 다음에 골량을 측정해 보니까 자기 도미넌트 핸드가 훨씬 뼈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뼈가 단단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요. 요가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좀 유연하게 해본다고 허리를 확 꺾거나 뭐 역기 드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절대 위험한,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잠깐 없지만 거꾸리 운동하신다고 거꾸로 매달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거꾸리 운동은. 거꾸리 운동은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한 5분 견뎌보십시오. 그럼 5분 지나시면 아마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뚝 떨어집니다. 거꾸로. 제가 그래서 수술한 사람이 지금까지 딱 7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내가 방송에 나가면 당신 얘기를 할 테니까 당신이 그걸 혹시 본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까지 이제 봤는데 요즘에 이제 나와 있는 약제들이 골다공증 치료하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뼈는 뼈를 흡수하는 녀석과 뼈를 형성하는 녀석, 두 녀석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몸에 뼈가 많이 없어져서 골절이 발생한 이유는 이 골을 흡수하는 세포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약제는 골 흡수를 억제하는 녀석을 만들면 뼈가 덜 흡수될 테니까 골절이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약제가 골 흡수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제들도 최근에 몇 가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골을 형성하는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해서 골을 형성하는 형성세포와 뼈를 흡수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이 파골세포, 이 두 가지 세포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의 어딘가에서 약제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포사맥스 뭐 이런 계통의 알란드루네이트 이런 약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약제들은 이 파골세포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부갑상성 호르몬이라고 주사 맞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에 작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쓰게 되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약제를 쓰게 되어 있고요.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2.5 이하이거나 골절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상 약제를 쓰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골다공증 약이 그중에 80%를 이런 비스포스페인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세맥스라든지 이런 약제가 되게 골흡수 억제제의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누군가가 쓰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약제가 제가 3년에서 5년, 외국에서는 10년까지 권고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잘 쓰냐? 제가 아까 약제 지속 빈도가 20%가 안 된다고 그랬죠. 점점 떨어져요. 3개월 쓰면 이 정도 가다가 6개월이면 한 45%, 9개월이면 37%, 12개월이면 30%, 점점 뚝뚝뚝뚝 떨어져서 아마 3년 쓰면 한 15% 정도 될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환자 군내에서도 보면 저처럼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중요성을 환자들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50%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부러집니다. 하는 경우에. 자, 약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약을 쓰면 3년 정도 쓰면 골절의 빈도가 60%가 줄어요. 안 부러진다는 게 아니고 부러질 가능성이 반 정도, 반 이상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는 엄청난 빈도예요. 그래서 골절이 얼마나 예방되느냐? 한 60%, 3년 정도 쓰면 그렇다. 자, 한 번 대충 먹으면 먹으나 마나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한 번 부러져 봤던 사람들은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의 거의 두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표시가 나지 않아서 잘 복용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약을 열심히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골밀도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골밀도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10년을 쓰면 전체 골밀도에 허리 같은 경우에 한 20%가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한 10%가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밀도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골절의 빈도는 3년 쓰면 보통 60%, 5년 정도 쓰면 한 50%, 10년에 4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쓰면 골절의 빈도는 반대로 더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약제들마다 척추냐 고관절이냐 다른 곳에 골절을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골절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있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요구르트 드신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비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잠깐 요약해 드리면 오늘 제가 약 한 45분 동안에 고령화 사회에서 골다공증은 유병률이 굉장히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고 점점 높아질 거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고요. 이런 골절의 유병률은 당연히 골다공증이 높아지니까 점점 높아집니다. 이럴 때 칼슘 충분히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금치 열심히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 열심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 그리고 비타민 D 투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우리가 비타민 D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약제의 투여가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마다 각각의 부작용도 있고 장점, 단점이 다 섞여 있어요. 그거는 의료진과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는 이런 척추 질환이 앞으로 더 진행돼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이런 환자들이 많고 앞으로 더 임팩트가 더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예방하면 어떤 것이 좋아질 것이냐 사망률이 줄어드는 이런 굉장히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이 줄어드는 이런 연구 결과도 요즘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 그런 앞으로 이 중요성은 점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경청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골다공증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박시영 교수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직원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키가 70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재면은 1cm 내지 1.5cm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정상인지 뭐 비정상인지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집사람이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있다. 네가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거기 안마기 의자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LG전자의 그 베스트샵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의사의 그 처방을 사도 된다는 거를 받아와라. 또 바디프렌드에 가니까 그거는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같은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키가 좀 주는데 키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뭐 연골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오늘 척추를 주로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제가 척추를 강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중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척추뼈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립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립을 하니까 이 몸의 중심이 항상 척추로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허리뼈가 조금씩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0년 쓰고 50, 70년 쓰고 80년 쓰고 90년 쓰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한 1cm, 2cm 정도 줄은 것 같다.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재면 키가 좀 1cm 정도 커져요. 저녁에 키를 재면 키가 좀 줍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키를 재면 좀 줄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한 1.5cm 정도는 그 정도 안에 에러 마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 그거보다 더 주는 것 같으면 자기 자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꾸부정한데 자세를 좀 똑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질문하셨던 건 척추 질환에 관련된 부분인데 척추의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맨날 물어봅니다. 저한테도. 그러면 참 쉽고도 어려운 대답인데 사람 몸의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 점점 퇴행성 변화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진행이 되는데 디스크가 어떤 모양을 갖느냐 아까 제가 튀어나온 것도 보여드렸지만 디스크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그 뒤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상관없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유발하는 인자가 디스크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런 환자들한테서 그러면 얼마나 심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이런 것은 되게 노화 현상으로 오는 것이니까 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그러면 그 통증을 조절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좀더 다른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막이나 이런 것이 어떠냐. 대개 그런 사람들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고 이렇게 굉장히 이론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의학 내에서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치료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찜질하는 겁니다. 따뜻한 찜질. 온찜질이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찜질하는. 그런데 그 제가 요즘에 보면 좋은,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 그 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그 의자 바디 프렌드인지 그 좋은 비싼 그 의자를 한번 보니까 거기 찜질 기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마사지 기계가 컨트롤 되지 않는 마사지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이게 이제 두드리는 정도의 강도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펀치를 치는 강도를 만약에 이게 맞으면 부러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뒤에 만져보시면 등 보면 이렇게 갈비뼈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만져져요. 그런데 잘못해서 이 마사지 기계가 한번 정통 쳤다. 부러지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즘엔 산에 가서 나무의 기를 받으신다고 나무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딪혀요. 이렇게 팍팍 부딪힙니다. 그런데 세게 부딪히면 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이게 나무의 기를 잘못 받으시려다가 뼈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아까 마사지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것도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되게 이제 무릎 수술이나 허리 수술을 다 하고 나면 사람의 다리가 좀 부어요. 피의 혈류가 잘 이렇게 돌지 않아서 아래로 저류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다리가 많이 붓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리를 자기 심장보다 높이 들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안 되면 스타킹 같은 걸로 이렇게 압박해주는 그런 거를 쓰거나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쪄주는 이렇게 스퀴징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무릎 자체를 스퀴징하는 게 아니고요. 무릎 밑에 아래쪽에 있는 장딴지의 근육을 스퀴징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장단점이 서로 간에 있으니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3년 전에 골다공증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코사맥스를 한 3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 첫 해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근데 둘째, 셋째는 이제 별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주사제 아까 얘기했던 뭐 골을 좀 생성시키는 그런 걸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약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포사맥스라고 하는 원래 그건 이제 상품명이고요. 보통 약제의 성분명은 알렌드로네이트라고 하는 그 약제인데 이 약제가 원래 어떤 약제냐면요. 하수도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옆에 석회가 이렇게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코팅하는 코팅 제재입니다. 그건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일체에 썼더니 이 뼈를 흡수하는 녀석을 억제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제를 지금 나온 지가 알렌드로네트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 한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넘었죠. 약제가 발견된 지는 최근에 알렌드로네이트 60주년을 했기 때문에 한 60년 된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제가 쓰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이 뼈가 오히려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게 되니까 뼈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뼈를 흡수하는 녀석과 만드는 녀석이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흡수하는 녀석을 셧다운 시켰다나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이것도 같이 떨어집니다.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크로스토킹하고 있다고 제가 아주 밀접하게 서로 간에 작용 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떨어뜨리면 얘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데 뼈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뼈는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그 뼈의 단단함이 푸석푸석해지는 단단함으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낮은 빈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엉뚱하게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적인 것이 치아 질환. 우리 저 임플란트 같은 거 했을 때 치아가 뼈가 이렇게 치아 주변에 염증이 잘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약간 부정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알렌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드시고 물 하루 아침에 빈속에 그거 꼭 드시고 물을 한 컵 꼭 드시고 하루 종일 저 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 안에서 그게 저류하지 않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냥 먹고 누워 계시면 그냥 위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 드시고 물 드시고 막 움직이면 이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를 빨리 통과하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소장에서 그게 흡수를 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80%의 사람들이 그런 비스포스페이트, 알렌드로네이트나 그런 계통의 약을 썼다면 최근 들어서는 요즘에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다른 제형으로 약제들이 조금 변경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형성하는 녀석이 뼈를 그게 딱 맞으면 뼈가 확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이제까지 뼈를 만드는 약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제제를 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 10년 정도 주사제제를 쓰면 한 20% 정도 골밀도가 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약제이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환자 중에 알렌드로네이트 3년 정도 복용했던 사람들은 대개 저한테 많이 와서 속쓰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약을 드시지 말고 주사를 맞으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약을 드시면 흡수가 이 알렌드로네이트라는 약제가 굉장히 재밌게도 우리 몸에서 흡수가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니까 지금 막 이렇게 물도 먹고 막 세우고 막 뛰어다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사제제로 가면 그거는 맞은 대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제가 어떤 것이 좀 본인한테 맞는지를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근데 부작용은 어떤 약제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 빈도가 골다공증의 골절을 예방하는 그 이득과 리스크 베네핏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1년 전부터 다리가 아파서 네. 물을 세 번을 뺐거든요, 주사로. 무릎에서요? 네, 무릎에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릎에서 뼈주사를 세 번 맞았어요. 네. 근데 그 맞고 빼면서도 뭐 그렇게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사가 하라니까 그대로 했는데 제가 나이가 78세거든요. 네. 그게 정말로 저 치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진통 효과 그것뿐인지 미심쩍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무릎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무릎 관절이라는 곳은 원래 물이 차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무릎 관절 안에 물이 있어요. 그 관절액이라고 하는 그 관절액 안에 영양분도 들어 있고 염증 세포도 들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이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거기에 문제 뭐 염증이 발생한다거나 관절염이라는 것은 오래 쓰면 저희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저한테 비슷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는
아, 자동차를 한번 사셔서 한 78년 몰고 다니시면 차가 어떻게 되실까요를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달아있는 타이어를 바꾸기도 하고 엔진도 갈아 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의 우리가 스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릎 안에 있는 관절액을 뽑는다. 그건 그렇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액 자체가 원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나와 있다거나 무릎이 뭐 빵빵하게 부어 있다거나 그러면 뽑아주면 조금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그 대증적인 치료인 거죠. 그다음에 약제를 뼈주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그걸 하는 것인데 스테로이드를 왜 쓰냐?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강력한 소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딱 맞으면 염증이 확 떨어지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 몸에서의 통증이나 이런 부분을 염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의료에서는, 그 의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염증 작용을 떨어뜨려 죽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테로이드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나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너무 떨어뜨려서 우리 몸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염증을 줄이려고 주사를 했는데 그게 감염을 만들어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한 가지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증상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어가 다르면 좀 뭐 땜빵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쉐이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닳아서 문제가 유발되거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그 분야에서도 그것만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